물을 디자인을 왜 한 거야? 오너 사이드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야, 네가 내가 이 버짓 이만큼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디자인을 하고 나서 오버버짓 나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NJ 채널 이남주입니다. 아, 오늘은 그 제 친한 그 형님을 한 분 모시고 인터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이 형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동부에 있을 때 그 학교 후배가 한 명 있었어요. 그 후배 친구가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인 이제 관심 있고 그쪽 공부하는 거 보고 이제 예전부터 저한테 이름만 알려주신 형이었는데, 제가 인턴십을 구하려고 했을 때 막 서치를 하다가 이제 이 형 이름으로 써져 있는 그 뭐라고 이야기하지? 잡지? 형이 인터뷰하신 거? 아, 옛날 그 고리짝 했던 거. 그걸 보고 알고 지내다가 뭐 전화 통화도 몇 번 하고 하다가 제가 이제 도시로 옮기면서 이제 가깝게 지내서 자주 만나고 이야기하고 한 번씩 만날 때마다 거의 뭐 4시간, 5시간 이상은 같이 떠들고 뭐 이런 이렇게 같이 기술 얘기하고 건축 관련된 이야기하고 뭐 그런 형인데, 오늘은 이렇게 또 형이 시간이 또 되고 하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인터뷰라고 얘기하면 그렇고 그냥 같이 질문이라 좀 많아 있어요, 이 형한테. 그래서 질문을 좀 해보려고 비디오를 켰습니다. 형 소개를 제가 간략하게, 이게 정확한 소개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일단 건축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 쪽도 형이 좀 공부하셨죠? 아, 그거는 이제 CM, 건설 경영. 네, 그러니까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네. 네. 그래서 건축 석사 하셨나요? 석사 하시고? 아니요, 건축은 학부. 학부 5년째 하시고? 학부하고 그 다음에 회사 들어가가지고. 잠깐, 형 미국에서 했어요, 학부? 네, 여기서 했어요. 아, 왜냐면 한국에 5년제가 없었거든. 아, 그때 형이. 그쵸. 왜냐면 제가 졸업할, 저희 밑에부터 5년제 한다, 만다, 많이 가지고. 네, 맞아요. 그래서 건축학 하시고, 그 다음에 CM 쪽으로 공부하신 다음에, 그, 여러분들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회사, SOM. SOM에서 이제 디자인도 하시고, 그 다음에 블랙박스 스튜디오에서. 네, 그러니까 뭐 되게 고 타이밍을 잠깐 첨부를 하면. 아니, 첨부하면 안 돼. 형이 얘기하는 걸 쭉 가서 안 돼. 이거 한 번씩 끊어줘야 돼. 네. 그래서 블랙박스 스튜디오 쪽에서 일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제너레이티브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SOM에서 있는 큰 이제 컴퓨테이션 관련된 뭐 패브리케이션, 옵티마이제이션 설계 같은 거 하시면서 지내고 계시다가, 네. 그 다음에 에러 뉴욕 회사죠. 뉴욕이세요. 네. 거기서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트림블이라는 회사인데, 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옛날 게리 테크놀로지라고 옛날 게리 테크놀로지 회사가 전신이요. 그 전신이 지금 트림블 컨설팅이라는 회사가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지금 트림블에서 매니저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냥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중요한 거 아닌 거 같고. 네. 어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이 많으신 형을 제가 붙들고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소개는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그렇게 될 것 같고, 여러분들 BIM 아시죠? BIM 중에서 세계적으로 손가락 안에 들어오시는 그런. 아니, 그게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면 그 BIM이라는 거를 또 거창하게 생각하니까 나의 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네. 제가 뭐 간략하게 BIM이라는 거에서 한마디로 한다면 네. 아니, 아직 시작하지 않았어요. 아직 인트로덕션이야. 네. 그래서 그 어떤 제가 관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BIM 쪽, 뭐 패브리케이션, 뭐 그 건축 그 매니징 이쪽에서는 거의 뭐 세계적인 회사에서 일도 많이 하시고 글도 많이 쓰고 강연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시고, 하여튼 굉장히 아 이런 분이 한국에 계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왕성하게 그 항상 그 지식과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면서 이렇게 쭉 가시는 형님 중에 한 분인데, 하여튼 그 오늘은 이제 형한테 제가 개인적인 이런 질문들을 조금 이제 네. 많이 네. 드릴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는 제가 형한테 형에게 인트로덕션 했는데 이게 뭐 빼먹은 게 있나요, 제가? 아니, 빼먹은 건 없는데 좀 더 강조하고 싶고 그냥 뭔가 그 커리어를 네. 되게 뭔가 이렇게 내 뭐 이런 걸 했다라고 말하기보다 오케이. 그냥 시간이 좀 된다면 네. 그냥 그때 왜 그 커리어를 선택했나?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듣는 사람이 예를 들어 어떤 학생들 입장이라면 향후에 어떤 자기의 앞으로의 뭐 여러 가지 뭐 그게
뭐 학교가 됐든 아니면은 뭐 회사가 됐든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졌고 어떤 결정을 그렇게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생각들 그런 거를 조금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제 생각에 커리어라는 거를 지금 뭐 그렇다고 제가 뭐 긴 커리어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당신은 뭐 했냐고 물어보면 뭐 어느 회사를 다니고 어느 학교를 다녔다라는 거는 그냥 그 당시에 나의 그냥 상황인 거고 그냥 아, 그 당시에는 이게 관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관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필요했습니다. 그게 나의 커리어인 것 같아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처음 보시는 분들은 네. 형 얘기를 들을 때 아 이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네. 계시구나 그걸 좀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설명드리려고. 백그라운드를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누군가가 내가 생각했을 때 나도 저런 직업을 갖고 싶다 그러면 저 사람이 다닌 회사들을 따라가면 저 사람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현실에서는 사실은 회사 이름이 주어주는 게 나한테 주어진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섣불리 오해되는 게 어떤 학교, 어떤 회사가 자기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게 목표인 친구들도 많죠. 뭐 어느 정도 네. 그 또 예, 무슨 말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학교 졸업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직장 다른 직장으로 옮기거나 이럴 때는 항상 좀 약간 멘붕에 빠지는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뭐 유념하라 이런 말씀. 네, 네. 네, 그러면은 형 지금 트림블에서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트림블이라는 회사 자체에 대한 성격은 일단 버리고 왜냐면 회사 자체가 원체 여러 가지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스케치업도 트림블이라는 회사 안에 들어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되게 이 회사 자체는 사실 시작은 어떤 그 GPS 그런 관련된 하드웨어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그런 식의 뭐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관련된 서비스들 회사들을 계속 이렇게 멀징하는 과정에서 지금 과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게리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그 회사에 어떻게 보면 같은 루프 안에 들어간 개념이라서 회사 자체가 주어지는 뭔가 그런 성격이랑은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고요. 제가 하는 일을 따지면 지금까지 해오던 여러 가지 일들에서 뭐 그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뭐 단순하게는 흔히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뭐 모델링 같은 것도 뭐 여기서 말하는 모델링이라는 건 뭐 다양한 모델링이 있겠지만 일단 인포메이션 모델링이 됐든 아니면 뭐 인포메이션 모델링이 뭐예요? 뭐 흔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빔이라고 하면 사실 사람들이 착각하기에 뭔가 3D 모델링이라는 거에 포커싱 돼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 관점에서는 사실 그 빔이라는 표현도 잘 안 써요 사실은 저는. 근데 빔이라고 하면 그 인포메이션을 어떤 인포메이션을 어디다가 어떻게 집어넣어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게끔 하느냐 이제 그걸 갖다가 사실은 제일 저 중점적으로 보고 지금 제가 하는 일은 그 인포메이션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 인포메이션을 어떤 다른 개체들과 연계를 시키든 뭐라든 그 관리를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니지먼트라고 하면 저는 쉽게 말하면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의 네. 관점에서 보면은 형이 이제 건축 혹은 네. 뭐 도시 좀 그런 큰 스케일 그런 건물들을 설계를 하고 짓고 하는 그런 도큐멘트 그러니까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디지털로 바꿔서 이런 것들을 뭐 비단 그 또 어떻게 보면은 뭐 나중에 더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빔이라는 거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왜냐면 너무 전공 네. 분야를 딱 얘기했을 그러니까, 때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네. 도면이나 이런 거는 정말 제가 생각에는 그냥 바이프로덕이고 그건 이 인더스트리에서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생산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제 입장에서 되게 제약 조건을 느낄 때도 많아요. 도면이라는 거에 왜냐면 도면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해서 2D 드로잉이잖아요. 아 그러면은 지금 일반적으로 네. 생각했을 때 네. 아, 내가 건축에 관련된 일을 해 네. 그럼 사람들은 설계 아니면 시공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디자인하고 짓는 네. 거니까. 그러면 과연 형은 어느 부류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더 쉽게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하면 네. 그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는 데는 무엇을 설계할 거고 무엇을 시공할 거냐가 필요하잖아요. 네. 거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그 이 지금 이 시대에서의 산업에서는 그 디자인이라는 거에 대한 것들은 뭐 우리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피지컬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자체가 다 인포메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매니징하는 거는 데이터? 그쵸. 그 데이터가 뭐 지오메트리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네. 형이 쓴 네. 어떤 그 논리, 그런 네. 단어 네. 이런 텀들이 일반적으로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보면 이게 딱 안 알아들을 수도 있고 그러면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뭐 똑같아요. 새로운 개념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정말 이거를 디자인한 사람의 의도가
현장에서 그 고스란히 나타날 수 있게끔 그 의도를 계속 일깨워주고 그 의도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하나의 그 정보의 흐름을 갖다가 계속 체크업하고 매니징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쉽게 이렇게 네. 설명할 수 있겠나요? 가령 내가 설계를 이렇게 했어. 네. 근데 이게 시공이 정말 이대로 됐는지 아니면 설계를 했어. 그 다음에 네. 이게 시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설계된 것들이 예를 들면 비정형, 흔히 얘기하는 비정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시공하는 게 더 좋은지 그 다음에 어떤 머티리얼을 쓰고 어떻게 해야지 예를 들면 뭐 코스트를 내린다던가 아니면 이게 된 다음에 이 다음 시공이 와야 된다던가 이런 것들을 매니징하는 건가요? 뭐 그쵸. 여러 가지 다양성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지금 하나의 어떤 리니어하게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식의 데이터도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디자인 자체를 봤을 때 디자이너가 만약에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 건설 가능한 거야? 이거부터 사실 시작이죠. 그거를 컨설팅을 그쵸? 당해주고 그거부터 시작이죠. 이게 과연 얼마짜리로 지어줄 수 있는 거고 어떤 배려가 그러니까 한계점이 있을 수 있나 그거 자체도 사실은 인포메이션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무언가를 그렸어요. 이거를 갖다가 실제 뭔가 빌딩으로 만드는 거 가능해요. 지금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 근데 현실에서 가능하냐? 이건 좀 다른 얘기거든요. 가능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또 그 돈에 가능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인포메이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인포메이션이라는 게 어떤 뭐 그림적인 모르겠어요. 그 디자인적인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오너 사이드에서 지금 내 버짓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당연히 모든 인포메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되게 단순한 얘기예요. 새로운 얘기도 아니고 과거에 없던 얘기도 아니고 아, 그러면 네. 형은 이제 막 단순하게 우리가 건물을 딱 디자인, 네. 예를 들면 뭐 클라이언트한테 수주를 해서 수주를 한 다음에 네. 이거를 디자인을 해가지고 딱 납품을 하게 되면 형은 그걸 딱 보고 아 이거 예를 들면 이게 정말 시공이 가능한지 뭘 바꿔야 되는지 뭐 전체적으로 뭐 공사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한마디로 매니지를 쫙 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되냐, 그거를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뭐 부분에다 다른데 제가 예를 들어 판단을 해서 이건 못 쪄 이런 게 아니라 못 지은 거야 이건 뭐 이건 말이 안 돼 이런 걸 판단하기보다는 지금 이게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지금은 뭐 1부터 만약에 100까지 봤을 때 지금의 현실성이 예를 들어 여기 있다 근데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건 여기다 그러면 그 갭을 줄여가기 위해서 계속 얘를 체크업을 해주는 거죠. 디자인 사이드나 여러 가지가 그럼 한국에도 네. 비슷한 그런 직종이 있나요? 아 이거는 새로운 직종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고스란히 하던 뭐예요?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과거에는 예를 들어 이 건축이나 건설의 인더스트리에서는 경험에 의존하던 게 많았죠. 옛날에 예를 들어 뭐 흔히 말하는 목수 아저씨가 딱 보고 야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뚫려 받으면 뭐 얼마에 가능해 이게 있었다면 이제 그분들의 어떤 경험 데이터잖아요 그게 사실 그것도 되게 중요한 인포메이션이에요 가장 확실한 인포메이션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현재 여러 가지 특히나 지금 이제 컴퓨터 기술들을 많이 쓰니까 순간순간에 어느 정도 우리가 뽑을 수 있는 데이터들이 일종의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되게 좀 주관적이었던 것들을 상당히 좀 객관적인 지표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계속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사이드에도 제공을 하고 대내적으로서도 그 데이터를 어떻게 매니지먼트를 했을 때 조금 더 현실적인 컨설팅 그런 식 뭐 어떤 거를 물어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데이터는 널려 있어요. 과거에도 널려 있었고 지금도 널려 있어요. 그럼 형은 원래 네. 건축 전공 있잖아요. 디자인 건축 전공 있죠. 근데 왜 그쪽으로 가시게 됐죠? 뭐 그쪽이라고 하면 뚜껑은 얘기 되게 지금 표현하기가 오케이.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BIM이라고 하거나 디지털 디자인이라고 하면 뭔가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치. 뭔가 되게 메인스트림과 다른 뭐가 얘가 지금 뭐 IT가 가고 뭔가 좀 다른 식의 거를 가고 있다고 하는데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고 온리 다른 거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죄송해요. 말을 다시 할게요. 목적이 다르진 않아요. 대신에 수단이 조금 다른 거고 그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 그런 도구를 사용하는 거지 우리가 도구를 다른 도구를 썼다고 다른 걸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적은 같아요. 아까 말한 것 똑같이 의도를 시작해서 끝까지 잘 갈 수 있게끔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수천 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단지 지금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거예요. 저 한 10년, 15년 전쯤만 해도 예를 들어 뭐 램플러스 빌딩 뭐 이런 경우 저 학교에 있던 램플러스 빌딩이 하나 있었는데 그런 얘기 옛날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되게 유명한 아키텍이야. 디자인을 했어. 막 이랬는데 시공이 됐어. 근데 중간에 아, 생각했던 것보다 버짓이 너무 들어가가지고 뭐가 없어지고 뭐가 바뀌고 그래가지고 했어요. 나중에 이제 아키텍 인터뷰를 했더니 이건 그 IIT에 있는 램플러스 빌딩을 직접 램플러스 한 얘기예요. 처음에 의도와 너무 달라져서 이건 내 빌딩이라고 할 수 없다.
과거에는 그게 되게 멋있어 보였어. 무슨 얘기냐면, 야, 역시 거장의 빌딩이 들어가기 위해선 어쩔 수 안 보이는 그런 오버버짓이 필요할 수밖에 없구나. 역시 쉽게 지어질 수 없는 게 거장의 건물이다. 근데 그걸 지금의 사람들의 시점으로 보면, 야, 저게 짓지도 못하고 저 머짓에 짓지도 못할 건물을 디자인을 왜 한 거야? 오너사이드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야, 네가 내가 이 버짓 이만큼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디자인을 하고 나서 오버버짓 나가지고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그걸 네 건물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건 네 잘못이지. 예를 들면 사실은 되게 이성적인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걸 미리 예측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아까 앞에 말했던 그 말이 어느 정도는 수긍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디자인적인 것들에 대한 되게 그게 어떤 식의 결과물로 이어질지를 예측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든 그런 인포메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고 그걸 통해서 디자인에 이 그만큼 현실화 될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이 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오너 사이드 입장에서도 그런 갑작스러운 그런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느 정도 그거를 합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